이거 보세요. 오. 아까 할 때는 전부 다 그랬는데 이번엔 얘만 그러네.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시는 팩맨. 맞습니다. 바로 그린포닷 팩맨 5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지금 예쁜 애들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4마리 꺼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와, 무늬 진짜 깔끔하고 발색 쨍하니 연두색으로 예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린포닷 애들이거든요. 와, 진짜 이쁜 애들로 잘 들어왔습니다. 알약농장에 50마리가 입고되었고요. 한번 좀더 보여드릴게요. 와, 얘들은 진짜 이쁘다. 완전 제 취향. 얘들은 일단 알약농장에서는 한 마리에 3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뭐 알약농장 사이트에서도 입양이 가능하시고, 이제 안산 시샵에 방문하셔서 직접 골라가실 수도 있고요. 참 많은 분들이 알약농장 이제 개구리는 어디서 입양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영상 설명칸 보시면은 개구리 분양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가 아니고요. 그 사이트에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애를 좀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만큼이 들어왔습니다. 세어보니까 53마리가 들어왔네요. 근데 일반 그린 애들도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좀더 받은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팩맨들이 들어왔는데 알약농장에서 애들이 분양되는데 진짜 금방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 서둘러 주시지 않으시면 금방 다 분양이 될것 같고요. 몇 마리 더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쁜 애들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무작위로 보여드려도 다들 이쁩니다. 보세요. 와, 진짜 퀄리티 좋다. 얘는 거의 투닷급으로 분양해도 되겠다. 물론 투닷급으로 분양하진 않을 거지만 그 정도 퀄리티가 됩니다. 지금 조금 추운데 있다 와가지고 애들이 먹이는 안 먹을 것 같은데, 안 먹겠다. 지금 얘 만져보니까 너무 몸이 차갑다. 먹이 먹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차갑다. 근데 먹성이 일단 되게 좋은 애들로 선별해서 받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성 좋고 튼튼한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좀더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